안녕하세요, 코비가이 토핀입니다. 여러분은 평일에 휴가를 받으시면 무엇을 하시나요? 맛집에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여유로움을 느낀다거나 둘 다 모두 좋지만 이번 주 코비가 갈 여행지는 서울 속에 있는 힐링 스팟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떠나보실까요? 고! 첫 번째는 석파정 서울미술관입니다. 석파정 서울미술관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서울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심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석파정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노송인 천세송은 압도적인 크기와 묘한 분위기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채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한옥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볼 때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안채나 사랑채에 앉아서 보이는 이 건너편의 숲이 훨씬 더 아름답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꼭 앉아서 건너편의 숲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정원의 크기는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석파정이 눈에 보이는데요,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단풍을 바라보는 누각의 뜻을 가진 석파정은 여름도 좋지만 저는 가을에 온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차도가 옆에 있어서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늘도 정말 많았고 조용해지면서 쉬는 날이 있을 때 정말 힐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부에만 있다 보면 너무 더울 수가 있는데 미술관으로 들어와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까지 관람한다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기분 좋은 하루를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운 문학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인데 한옥으로 된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첫인상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한옥으로 된 두 건물이 도서관이라는 거에 저는 놀랐고 이곳에서 책을 읽는다면 정말 신선한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일단 청운 도서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조용했습니다. 책 읽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요, 서울 시민이면 이곳에서 회원증을 만들어서 책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책을 대여한 후 이 위로 오셔서 안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여기서 책을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잠도 잘 올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함께 즐긴다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성북동의 옛집들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성북동에도 가볼 만한 옛집들이 몇 곳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우장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언덕을 조금 올라가면 있는 심우장은 만해 한용우 선생의 유택입니다. 집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곳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곳의 좋은 점은 다른 유적지와는 달리 집 안에서 정말 오롯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집 안쪽까지는 보통 출입이 허가가 안 되어 있는데 심우장은 집 안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조용함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순우 옛집인데요, 골목을 헤치고 지나가면 있는 최순우 옛집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잘 정돈된 정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옛집의 매력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최순우 옛집의 좋은 점은 이곳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래와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고즈넉하기 때문에 꼭 집 뒤쪽까지 가셔서 옛집의 고즈넉함을 즐기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는 성북동에서 송칼국수를 먹었는데요, 칼국수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만두는 저는 김치만두보다는 고기만두가 더 나았습니다. 고기만두의 맛이 과하지 않고 담백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칼국수는 특이하게 국물에서 약간 갈비탕 맛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평양냉면의 칼국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정말 비싸서 사실 고민이 되는 추천 맛집이었습니다. 보통
평일 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집에서 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서울에 힐링 스팟에 다녀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 속에서 이렇게 힐링되는 하루는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